지난해 경남의 출생아 수가 10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경남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정도 줄었고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이 책가방을 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학 선물 꾸러미를 받고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231명. 지난해보다 오히려 9명 더 늘었습니다. 입학하는 게 좀 낯설기는 한데 앞으로 좀 학교 생활 잘 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밀양의 한 초등학교 강당. 도심의 학교와는 달리 비교적 소박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오순도순 모여앉아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직접 축하 꽃다발을 전해주고 환영 인사도 건넵니다. 전교생이 12명인 이 학교에 올해 신입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입학식 대신 병설 유치원 입학생들과 어우러져 시합식을 함께 치른 겁니다. 이제 올해는 그 입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치원 친구들 입학식을 하니까 학부님들을 좀 초대를 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는 2년 전에 비해 6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이곳 밀양 산내 남명초등학교를 비롯해 모두 25곳입니다. 전교생이 10명이 되지 않는 경남의 초등학교도 15곳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3,100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낙후된 시골의 교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우리 학구로 이주해오는 가정들이 있을 경우에 주거 공간을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교가 하나씩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